대한민국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바로 신규 부관 스킬 불선박 조종. 야, 이거 하느라고 2,000원 썼습니다. 자, 불선박 조종, 화선 조종이죠. 그리고 신규 선박 스킬 기폭, 불선박 기폭입니다. 자, 요거를 이용해서 오늘 한번 실험 영상을 찍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도와줄 시청자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올 때까지 한번 NPC 상대로 한번 던져볼게요. 자, 이 화선이라는 스킬을 사용하려면은 불선박 스킬을 사용하시려면은 우선 화약하기라는 기술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화약하기예요. 자, 높을수록 좋은데 지금 현재 화약하기 맥스 12랭크까지밖에 안 뚫려있는 스킬입니다. 저게 지금 저는 7랭크인데 랭작을 해서 오면 좋을 텐데 랭작하기가 굉장히 빡센 친구예요. 우선 잡몹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한번 잡는 거 바사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바사 짠. 자, 우선 화선은 직접 소환을 해야 되나 보네요. 자, 화선을 일단 소환했습니다. 자, 화선을 방류했습니다. 아, 저기 보인다, 저거. 저게 화선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아,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어허! 아, 요렇게? 아,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기폭도 한번 써볼게요. 기폭은 터지는 거니까 좀 범위가 넓겠죠? 아닌가? 쿨이 75초. 상당히 긴 편. 자, 우선은 자, 화선 소환하고요. 자, 이리 와라, 불선박. 자, 과연 어떤 식으로 터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네. 지금 폭파! 오! 한번 이제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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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오, 좋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사라지지도 않고 터지기도 터집니다. 자, 이제 사람이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랑. 지금 온 사람 있나? 이 가나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 가면 되나요? 네, 오세요. 아, 저도 부스터를 준비해오죠. 자, 부스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부스터 이름은 정직한 자의 도끼. 화약학 플러스 1랭짜리인데 요거 바로 안 쓰고요. 일단은 그냥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랭크 한 단계 올려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랭크 따라서 데미지가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자, 먼저 자, 상대는 개돌 장거네요. 개량 돌격형 장갑 거북선. 자, 나와라 불선박. 유저를 때리는 거다 보니까 좀더 데미지가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원래 이 불선박 자체가 조종이 안 되는 친구라 가지고 써먹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왜냐면 그냥 중간 찍고 나가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내가 조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렇게 지나갈 때, 자, 여기서 이리 와라. 이렇게 하면은 배가 싹 돌아가지고, 자, 불선박 피해 280. 자, 어겨차. 자, 불선박 피해. 자, 하나 둘봉280. 뭐야, 한번 더. 불선박이 사라지진 않는데 더 이상 불선박 데미지가 아 들어가네요. 예. 그리고 쿨타임은 75초, 90초. 예. 완전 기폭은 아니고요. 좀 기다렸다가 터지네요. 기다렸다가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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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자, 그러면 한번더 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왜, 아니, 터지는 것도 280 데미지인가요? 생각보다 약한데? 내가 랭크가 낮아서 그런가? 이거 한 20랭 넘어가면은, 나중에 먼 훗날 20랭 넘어가면 그때 좀 세질려나?
근데 물론 이거 이대로도 지금 쓸만은 한 거예요. 예, 이 정도면 쓸만한 겁니다. 랭크당 30댐 차이 난다고 그랬으니까, 듣기로는. 그러면은, 랭크당 30댐? 자, 일단은, 자, 이쪽이야! 자, 이렇게 땡겨주고, 자, 배가 돌죠? 자, 여기서 한번 터트려볼게요. 뭐야? 근데 280댐인데? 대화제가 좀 나긴 하네요. 예. 자, 지금 불선박이 어디로 가는 거지? 왜 저기서 돌고 있지? 그냥 나가버리네? 잠깐만. 나가고 나면 다시 불선박 소환하는 거 잠깐만. 쿨타임. 자, 쿨타임. 바로 소환되나? 아, 소환은 바로 되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과연 소환한 다음 바로 땡겨지나? 아, 안 돼요, 안 돼요. 불선박 써먹은 게 나가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쿨타임 자체가 안 도네요. 예. 예, 불선박이 좀 멍청하긴 한데. 자, 근데, 정직한 자의 도끼 껴가지고 화약한 레벨을 올렸는데, 똑같네요? 똑같은 게 나와버리네. 랭크랑 크게 연관이 없을까? 근데 이게, 대화제가 무조건 일어나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게 화제가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건데, 대화제가 일어나느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로 오냐.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자, 이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아니다, 유도 안 해도 되겠다. 이거 터트렸을 때 대화제가 일어나느냐. 하나, 둘, 셋. 오! 폭발하면 무조건 대화제인갑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더 유도하면은 이렇게 땡겨올 수도 있고, 이렇게 땡겨오면은 불선박이 이제 이렇게 달려들겠죠. 만약에 이게 실제 전투 중이었으면은 이제 불선박이 여기 이렇게 비비면서 같이 이제 데미지를 주는 약간 그런 형식을 취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약간 인파이팅용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데미지가 280에다가 대화제까지 일으키면은 손이 바빠지거든요. 이거 빨리 불도 끄고 선원도 다시 챙겨야 되고 맞다이 뜰때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선원 마이너스 20에 대화제. 그리고 만약에 화약학 랭크가 더 높으면은 데미지가 더 들어가겠죠? 고까지 생각을 하면은 나쁘지 않은 거 같기도 하네요. 네. 자, 소화 5랭크라서 그런지 대화제 끄는데 11번 소화를 써야 되네요. 그게 소화 연성하고 나면은 한 번만에 되는데 소화 저랭크일 땐 대화제 끄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거 하는 동안 수리를 못하고 수리를 못하면 데미지가 들어오고, 데미지가 들어오면 원큐에 간다. 약간 요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선 실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